북어구이입니다. 북어구이에서는 북어를 먼저 물에 불려서 손질을 한 후에 석쇠구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굳이 불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어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찬물 이용해서 불려주세요. 뜨거운 물로 불리면 비린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꼬리 쪽, 머리 쪽, 살 쪽, 껍질 쪽 골고루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살이 뽀송뽀송해진 북어는 다 불려졌다면 물기를 짜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불리시면 살이 부스러져요. 물기 살짝 짰고요. 그래도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으면 석쇠에서 구울 때 뚝뚝 떨어지니까 면포로 한번 감싸서 물기 제거해 주시고,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행주로 한번 더 감쌌습니다. 북어 손질입니다. 북어는 껍질 쪽에 지느러미 잘라주시고 양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등 쪽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짝 자르시면 반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2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꼬리 쪽은 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칼질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뼈가 있네요. 네. 그래서 뼈 슬근슬근 비비면서 도려내고, 그 다음에 꼬리 쪽 지느러미 한 번에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쪽 이렇게 동그랗죠? 이 부분도 딱딱해요. 그래서 일자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 가시가 좀 있는데요. 도드러지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명태류기 때문에 가시 많아요. 전체 다 하지는 못하는데 굵은 부분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꼬리 쪽과 내장 쪽이 많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칼끝으로 콕콕콕 찔러주시고, 살은 찌르면 살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껍질 쪽에 칼집을 넣을 겁니다. 근데 껍질이 질기기도 하고요. 잘못하다가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꼬집어가면서 칼집을 넣어주시면 안전하게 칼집 잘 들어갈 겁니다. 간격 없고요. 개수 없으니까 양념 잘 배게 오그라들지 말라고 칼집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완성 사이즈는 5cm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6cm로 하는데 북어가 작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체 3등분 계산해보고 잘라주세요. 시험 볼 때 3개 이상 제출인데 만약에 2개 넣으시면 0점 처리돼요. 자, 그래서 3등분 해주시고, 꼬리는 약간 길게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줄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북어 준비했고요. 이제 석쇠구이 준비해 볼게요.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장은 참기름이 한 큰술이고요. 그리고 간장은 한 작은술이에요. 3:1 비율이에요. 자, 근데 이제 숫자 뒤집기, 그러면 한쪽이 15ml고 한쪽이 5ml잖아요. 그럼 3분의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장 만들어 뒀고요. 자, 유장은 더덕구이, 북어구이, 생선, 양념구이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갑니다. 더덕, 북어, 생선. 고추장 양념장입니다. 설탕 깨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은 하나, 설탕이 반이면 고추장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파마늘, 참기름. 생선 양념구이나 북어구이에는 후추가 들어가죠? 자, 고추장 양념장 만들어 뒀습니다. 혹시나 고추장이 조금 뻑뻑하면 간장이나 아주 약간의 물을 넣어서 부드럽게 농도를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석쇠 달구겠습니다. 석쇠 요리에서는요, 모두 석쇠를 이렇게 달궈서 사용하시면 돼요. 차가운 석쇠보다 뜨거운 석쇠에 재료를 딱 올려놓으셔야 재료가 덜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사용 직전에 달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쇠 빨개지는 거 보셨죠? 자, 요 정도만 달구시면 돼요. 자, 달구고, 그 다음에 들고 하면은 위험해요. 안전관리 때문에 이렇게 접시나 볼에다가 놓고 이물질 있으면 긁어주시고, 재료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좀 바른 다음에 콕콕
찍어줍니다. 재료 다을 부분에. 특히 생선 양념구이, 그 다음 섭산젓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어붙죠. 그래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북어는 유장 발라 석쇠에 올리겠습니다. 북어 살 쪽이요, 잘 스며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담그시면은 유장 다 빨아들이니까 골고루 세 개에 잘 나눠가면서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북어 오그라들지 말라고 이렇게 석쇠 겹쳐서 구워볼게요. 불은 중간불입니다. 북어채 우리가 그냥 찢어서 그냥 먹기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굽습니다. 덜 익는다고 못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칼집이 벌어질 정도로 구워주시면 되고요. 가스불은 중간불 정도로 맞춰주세요. 골고루 타지 않도록 구워줍니다. 1분 안쪽에 보통 구우시면 돼요. 북어구이는 초벌구이하고 고추장구이합니다. 잘 구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고추장구이 해볼게요. 고추장도 앞뒤로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자른 옆에 단면 요런 데도 신경 써주시고, 중간불로 고추장 구워줍니다. 고추장 더 잘 타요. 타지 않게 조심해서 구워주세요. 유장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껍질부터 하시든 살부터 굽든 크게 상관없어요. 중간중간 살짝 꺼뭇한 거 보이죠? 요 정도까지는 구워주세요. 너무 하얗게 굽지 마시고. 껍질이 바닥에 닿게 북어 세 조각 5cm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두 번 구우셔야 됩니다. 북어구이 완성되었습니다.